자, 우리 이제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다 들었다고 하셨고, 이제 그 심화 강의를 들을 차례인데, 4주 과정이에요. 4주 과정이고, 아마 여러분이 이거 봐주셨고,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저희 4주 동안 상해만 할 거예요. 상해 완전 정복을 할 거고, 사실 작년에는 질병도 같이 했어요. 근데 질병 2주를 더 하긴 했는데, 질병은 매해 이슈되는 질환이 조금 다 다르고, 그다음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완전 정복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은 나중에 저희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총정리할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모의고사 때도 충분히 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지금은 아마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손사 따신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우선 상해부터 하라는 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복을 하셔서, 우리 상해 6문제 나오잖아요. 60점이에요. 여기 60점, 내가 60점까지 사실 만점 받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한 50점 따고 나머지 한 2, 30점을 질병으로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이 4주 동안 조금 부위별로 자세히 집어드릴 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상해를 할 때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이해만 해도 되거든요. 이해만 해도 되는데, 상해 이제 이 완전 정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서 해오셔야 되는 게, 뼈 이름은 다 외워오세요. 뼈 이름. 뼈 이름 모르면 시험 못 쳐요. 그래서 뼈 이름은 다 외워오시는데, 뼈를 그러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큰 뼈 위주로 이름은 적어도, 뭐 사실 뭐 외측상과 내측상과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좋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뼈 이름이라도, 그냥 큰 뼈 이름이라도 다 외워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면서 뼈 이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진 않거든요. 물론 큰 뼈가 이런 뼈가 있어요, 이쪽에선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뼈가 지금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뼈 이름은 냅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어디 붙여놓고 외우시던지, 아니면 우리 그 기본 의학 책을 보면 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뼈 이름 한 번에 나와 있는 장, 한 장짜리가 있어요. 한쪽 짜리. 그거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복사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뼈 이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상해 심화 완전 정복을 할 건데, 완전 정복이 돼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계획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상해는 우선 소화골절 부분을 먼저 딱 본 후에, 그다음에 상지, 하지, 척추, 뇌 이렇게 볼 건데, 상지랑 하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만 보는 게 아니라 경관절 주변에 어떤 뼈가 있고 어떤 신경이 있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주관절 주변에는 어떤 뼈가 있고 어떤 신경이 있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척추랑 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절 따로, 추간판이랑 기타 질환대 따로, 그다음에 척수 손상 때문에 신경계 장애가 오는 것들 따로 이렇게 배울 거고, 뇌는 외상성 뇌 손상, 그다음에 치매랑 장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첫 번째 이제 소화골절이죠. 소화골절을 볼 거예요. 소화골절은 사실 기본의학 책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본의학 책이 여러 장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정리한 거다, 핵심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소화골절, 소화의 뼈, 소화뼈는 거의 연골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아마 기본의학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 뱃속에 있는 아인데, 지금 뇌의 흔적은 보이지만 두개골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엉덩이 잘 보시면 엉덩이에도 아직 뼈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편편골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있는 뼈, 그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뼈들은 다 편편한 뼈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좀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생기고, 우선 장골이라고 말하는 이 긴 뼈들이 먼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뼈가 자라요. 그리고 얘가 신생아로 딱 태어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뼈가 다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즉 아기들은 처음에는 연골이었는데 이 뼈가 점점 치밀뼈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뼈는 대부분 연골이다. 얘만 조금 기억해도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는 게 좀 쉬워져요. 연골이니까, 우리 연골은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어서 탄성이 좋아요. 탄
산성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의 뼈는 처음 시작이 연골이다. 다만 이 연골이 골화 중심이라는 것들 때문에 점점 치매뼈로 변한다. 그래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뼈들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 이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다음 거를 봅시다. 골화 중심이란 말을 했는데 우리 보면 골화 중심이란 말을 했는데 아이뼈가 처음에 연골이죠. 연골로 태어났다가 1차 골화 중심이라고 하는 게 뼈 한가운데 이렇게 생겨요. 이 1차 골화 중심, 뼈 한가운데 이렇게 생긴데 얘가 뭐다? 점점 뼈를 치밀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컴팩트 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골이었는데 얘가 점점 1차 골화 중심 때문에 이 주변이 점점 뼈가 단단하게 변해요. 그리고 또 뭔 일이 생기냐? 연골이었죠? 여기서 골막이 엄청 두껍게 생겨요. 엄청 두껍게. 이게 1차 골화 중심. 1차 골화 중심.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치매뼈가 발달이 돼 있고 그 안에 혈관이 공급되면서 계속 영양분을 주다 보니까 더 단단하게 변했죠. 여기까지가 1차 골화 중심이에요. 2차 골화 중심은 뭐냐? 뼈는 가운데 있는 뼈는 점점 자라는데 끝에 있는 뼈도 조금 딱딱해져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뼈, 여기 두 개 있는 끝에 있는 뼈에 골화 중심이 생기는 걸 2차 골화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운데는 이미 치매뼈가 생겼고 끝에도 점점 치매뼈가 생기죠. 생겨서 끝내는 여기 치매뼈 하나씩 생겼고 가운데에 치매뼈가 하나씩 생겼어요. 그래서 1차, 2차 골화 중심 때문에 이렇게 뼈가 생겼는데 1차 골화 중심과 2차 골화 중심 사이에 간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성장판이다.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 엑스레이 보겠지만 간격처럼 보여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뼈가 차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키가 큰 거죠. 그렇죠? 손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이 자라고 했던 게 그 성장판 사이가 계속 차고 뼈가 생기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골단판이 생기는 것도 1차 골화 중심과 2차 골화 중심 사이에 있다. 그것까지 알면 됩니다. 자, 소아뼈의 특징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에는 다섯 가지가 다 적혀있죠. 자, 소아뼈의 첫 번째 특징은 골격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요. 연골에서 점점 치매뼈로 바뀌기 때문에 미성숙한 골격이 있고 뼈의 특징이에요. 뼈의 특징. 두 번째는 골막이 엄청 두꺼워요. 이 골막이 두꺼운 것 때문에 나중에 골절의 형태가 희한한 게 막 나타나죠. 골막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형력. 영어로 적혀있죠. 리모델링 파워. 다시 멀쩡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성인보다 더 훨씬 좋아요. 그게 재성형력. 그래서 잔존 변형을 스스로 교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유 속도가 빠르죠. 그 아이들은 성인이랑 똑같이 다쳐도 굉장히 빨리 고쳐져요. 그래서 치유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 이걸 안 했구나. 치유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냐면 그냥 일정 부분만큼만 치유가 되면 좋은데 얘네가 너무 자극이 되다 보면 일정 부분보다 더 자라날 수 있어요. 즉 과성장이 될 수 있어요. 과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부위 대비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왼쪽 다리보다 다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퇴골이나 경골 같은 경우에는 1, 2년 사이에 1.5cm 정도가 정상 부위보다 더 길어진대요. 그러면 팔이, 제가 예전에 기본의학에서도 얘기했지만 팔이 길어지는 건 조금 괜찮아. 근데 다리가 길어지면 쩔뚝쩔뚝거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서 있는 것도 안 되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한테만 하는 수술이 총검형 중첩이에요. 어른한테는 이 수술을 하지 않아요. 소아한테만 해요. 총검형 중첩이 뭐냐? 골절 치료 시 2cm 정도를 중첩해서 시행한다. 총, 검 사이에 이만큼을 겹쳐놨죠. 이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술 방법을 한 거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아이가 지금 대퇴골 간부가 골절이 됐어요. 그렇죠? 대퇴골에
간부가 골절이 됐어요. 요거 지금 사다리 모양은 길이 잰다고 한 거여서 그냥 요거는 조금 이제 눈 밖으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전면으로 찍었더니 겹쳐져 있고 옆으로 찍었더니 확실히 뼈가 어긋나 있죠. 뼈가 어긋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위가 돼 있다고 해요. 위치가 절대로 안 있고 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전위라고 하는데, 자, 전위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건 외고정술을 한 수술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성인 골절 같은 경우엔 이렇게 깨지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잡아 당겨서 붙여서 이 상태에서 판도 고정하고 나사도 꼽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겹쳐놨죠. 얘가 바로 총검형 중첩이야. 이만큼을 지금 겹친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겹쳐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붙여놨어요. 왜? 과성장할까 봐. 과성장할까 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붙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부정유합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뼈가 이렇게 붙어버렸으니까 뼈 크기도 지금 되게 통통해졌고,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도 어긋나 보이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자라서 이 고정부를 빼면 이거였을 때보다는 좀 더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뒤에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얘가 조금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찍으면 이 뼈가 일자로 변해요. 왜? 재성형력 때문에. 우리 잔존 변형을 원래 위치로 변화시키는 그 힘을 소화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재성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다리뼈가 일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성장하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무 빨리 자라는 빠른 치유력이 특징이기 때문에 총검형 중첩을 해도 끝내는 재성형력 때문에 정상으로 뼈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총검형 중첩이 수술이 소아한테만 가능해요. 근데 성인한테 하면 안 돼요. 성인은 뼈가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한테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특징이 성장판이죠. 성장판. 여기에 골단과 골간단 사이. 그래서 골단과 골간단. 이거 모를까 봐 옆에 그림도 붙여놨어요. 보시면 골단, 뼈의 끝부분. 그다음에 뼈의 가운데는 골간. 다른 말로 제일 많이 쓴 말은 간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퇴골 간부 골절 이렇게 하죠. 대퇴골 간 골절이라고도 하지만 간부 골절이란 말 더 많이 써요. 그러면 골단과 간부 사이를 골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끝에 보시면 이만큼은 골단이고 이만큼은 골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성장판을 가지고 있다. 성장판은 오로지 소아의 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소아뼈의 특징 다섯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에 소아뼈의 특징을 쓰시오. 소아뼈의 특징이에요. 뼈, 골절의 특징이 아니라 소아뼈의 특징 다섯 가지를 쓰세요. 아니면 다섯 가지란 말도 안 나요. 소아뼈의 특징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요 다섯 가지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소아뼈의 특징을 봤고 그러면 이런 소아뼈의 특징 때문에 특이한 골절들을 소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이한 골절 네 가지를 볼 겁니다. 네 가지. 첫 번, 여러분 표현은 지금 세 가지만 있는데 뭔 소리야 하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한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소아 골절의 특징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특징, 소성변형. 말은 어렵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소성변형. 자, 외력이 왔어요.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뼈는 똑하고 부러지지만 아이들의 뼈는 골막이 너무 두터워서 휘어버려요. 외력이 이렇게 오면 보통 성인들은 이렇게 쪼개져요. 아작 이렇게 쪼개지지만 아이들은 골막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쪼개지지가 않고 휘어버리는 골절이 있는데 그 골절이 바로 소성변형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사실 상완골이 좀 주로 그렇거든요. 아, 상완골이란다. 전완골이 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척골인데 외력이 이렇게 왔겠죠. 꽝 하고 왔을 때 골막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휘어지는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런 엑스레이에서는 골절선이 무슨 색깔로 나오냐면 까만색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니까 까만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이거는 골절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뼈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절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골절선은 보이지 않아요. 치료 방법은 뭐냐? 보존적 치료합니다. 냅두면 돼요. 근데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깁스 같은 거 하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냅두면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이걸 왜 적어놨냐면 옛날에 기출 문제에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가 전완부 골절이 됐는데 7도인가 10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도인가 10도 정도의 변형이 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일부 강사님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술하면 안 되죠. 보존적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이의